그러면 이제 뭐 알츠하이머도 그렇고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혈관성 치매도 그렇고 유전적인 요인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. 근데 이런 것도 그런가요? 그렇죠. 사실은 유전적인 경향이 꽤 있습니다. 특징적인 혈관성 치매 중에 유전자 딱 하나 때문에 40대, 30대에 백질 변화가 아주 많이 되어 있어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치매에 도달하거나 뇌경색이 생기거나 편두통을 달고 살거나 이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건 매우 극소수의 환자분들이고요. 실제로 대부분의 이런 혈관성 치매 환자분들은 유전적인 요인이라는 것보다는 환경적 요인이 훨씬 더 크게 작용을 합니다. 고혈압이 가장 큰 위험 요인이고요. 그다음이 나이. 나이가 드는 걸 막을 수는 없지만 나이도 중요한 위험 요인이 되겠고 이제 그다음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당뇨라든지 담배, 부정맥 이런 것들이 다 위험 요인이 됩니다. 특히 2020년도에 WHO에서 발표한 걸 보면은 이제 고혈압이 있을 때 조절을 하지 않는다. 그러면 치매 발생 위험이 1.6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. 혈압이 있으신 분들은 혈압을 치료하는 게 가장 확실한 치매 예방법입니다. 그러니까 이 고혈압만으로도 치매 위험성이 커진다. 이게 되게 무서운 현실이거든요. 그렇죠. 그리고 말씀드린 혈관성 치매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. 알츠하이머 치매도 올라가거든요. 네네. 그래서 내가 이 모든 종류의 치매를 막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혈압을 적극적으로 체크할 필요가 있고 사실은 40대, 50대여서도 140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 약을 쓰셔야 됩니다. 아, 이제 그래요? 다들 뭐 내가 운동해서 살 뺄 거야. 뭐 일주일에 세 번씩 이제 땀 빼면서 운동하면 혈압 떨어질 텐데 내가 약을 왜 먹으라고 하지만 네. 아니 40세, 50세까지 운동을 안 하셨는데 갑자기 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약을 시작하시고요. 운동해서 잘 떨어지면 제가 끊어드리겠습니다라고 설득을 좀 하는 편이고 결국 끊을 수 있는 경우가 사실 많지는 않습니다. 운동을 많이들 못 하시더라고요. 저도 그렇고 마찬가지고요. 그래서 마음이 이제 찔리는 거죠. 예, 저도 지금 찔리는 거예요. 네. 찔리다 보니까 교수님이 눈을 못 마주치고 나도 운동하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상식에서는요. 세포가 손상을 받거나 죽잖아요. 그러면 우리 인간의 몸은 세포를 또 만들어낸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. 근데 사실 문제가 뇌세포가 재생이 잘 되지 않고 쉽게 말해 부활하거나 그러지가 네. 않습니다. 오히려 그렇습니까? 이제 뇌손상이 오게 되면 2차 뇌손상이라 그래서 네. 죽은 뇌세포가 주변에 있는 뇌를 또 상처를 입히거든요. 이제 그런 것들을 최대한 막아주는 약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고 또 이제 그런 2차적인 뇌손상이 조금 잦아들면은 그 주변에 있는 정상, 살아있는 뇌세포들이 아 이제 얘네들이 죽었으니까 내가 좀 도와줘야겠다. 애들이 하던 기능을 내가 좀 해야겠다. 라고 하는 게 바로 뇌가소성이라고 하는 거거든요. 이제 뇌가소성 혹은 회복탄력성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좋으신 분들 평상시에 운동도 많이 하고 혈압도 조절 잘 하셨고 여러 가지 건강하신 분들은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재활도 되고 인지기능이 좋아질 수 있는데 그런 거 없으신 분들 운동도 안 했고 담배 뻑뻑 피시고 고혈압 조절 안 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초기 뇌손상 왔을 때 회복 안 돼요. 그래서 이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중요하게 됩니다. 제 환자분들은 사실은 60대가 굉장히 많은데 네. 뇌경색이 온 김에 혹은 혈관성 인지기능 저하가 진단된 김에 일을 그만두시고 집에만 계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꾸 친구도 안 만나려고 하고 집에만 있으려고 하는데 이러면 회복이 안 됩니다. 자꾸 자극도 해야 되고 취미활동도 해야 되고 친구 만나서 대화도 해야 되고 여행도 가야 되고 창피하다고 집에만 있으면요 계속 진행합니다. 저는 그렇지 말라고 항상 말씀을 드려요. 네. 일상생활을 유지하셔야지 적어도 지금보다 더 진행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있고 가급적 일을 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. 맞습니다. 안 걸려야 됩니다. 근데 이제 아까 고혈압 당뇨, 고지혈증의 쓰리고라고 표현하는 네. 이게 이제 치매에 잘 걸릴 수 있는 위험인자. 그렇죠. 예, 그런 분들 진짜 주의하셔야 될 것 같아요. 네, 맞습니다. 혈관성 치매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치매도 다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위험 요인입니다. 아하. 적극적으로 조절하지 않으면 나중에 치매 오실 수 있습니다. 조심하시고. 네, 그것뿐만이 아니라 고혈압, 당뇨, 고지혈증 같은 거 말고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생활습관 개선, 네. 식습관, 운동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해요. 특히 우리가 운동을 되게 적극적으로 일주일에 세 번 이상 뭐 땀 흘릴 만한 이런 운동을 하게 되면은 BDNF, 어렵죠 또? 하고 이제 뇌유래신경 영양인자가 활성화가 되는데요.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말 그대로 네. 이제 뇌신경세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영양분을 줄 수 있는 인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결국에는 앞서 말씀드린 뇌가소성이랑도 관련이 있고 이 BDNF 물질이 높으신 분들은 뇌경색 후나 혈관성 치매 후에도 회복을 잘하세요. 운동! 운동을 하면 올라가는 수치입니다. 운동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.
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질환들을 다 관리를 하시고 운동, 금연, 금주하시면 우리 모두가 되게 손쉽게 돈 안 들이고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 이렇게 권고드리고 싶습니다.